두 선수의 8강전 이제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축구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1세트에서 조금 짧게 진행되면서 실패했던 3뱅크인데 한 포인트를 1 정도만 길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똑같이 친다고 가정했을 때. 3세트 초 아쉽게 빗나가는 김민아 네. 선수입니다.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길었네요. 네. 아쉽게 빠졌네요. 네. 잘 걸렸는데. 아쉽죠. 2세트 후반부 정말 대단했던 추격을 보여줬던 윤현지 선수인데 3세트 첫 샷 첫 득점으로 고민 없이 3뱅크를 바라보는 것 같죠. 지금 패치는 1점짜리 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뱅크가 훨씬 쉬운 이제 상황이에요. 네. 용현지 선수도 얇게 걸리면서 예. 빠져나갑니다. 일단 한 점으로 시작한 용현지 선수고요. 두 번째 이닝. 빨간 공 빗겨치기가 가능합니다. 키스가 아하. 조금 두꺼웠네요. 얇은 두께에서 빨간 공이 노란 공보다 이제 밑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자로 왔다 갔다 진행되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네. 다시 뱅크샷 용현지. 좋습니다. 네. 성공.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뱅크샷 성공입니다. 용현지. 출발 라인이 좋았죠. 네. 55 출발해서 5만 빼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도가 편했습니다. 네. 너무 짧아지네요. 안으로 돌리기 짧게 만들기 위해서 용윤 선수가 상단 당점을 사용했죠. 그러면서 투 쿠션 이후에 살짝 이제 전진력이 발생하면서 각도가 짧아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3대 0입니다. 세 번째 이닝 김민아. 단축에 붙어있는 수구. 네, 원뱅크 걸어치기 시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닿질 않았습니다. 저렇게 공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나기 때문에 얇게 맞아야 된다라는 압박이 강한 거죠.
당점을 줄이고 입사 반사로만 진행시키면 됩니다. 아, 키스가 나옵니다. 일목적으로 너무 얇게 처리했네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이제 절반 정도 두께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러운 밀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각도 형성이 편안했는데 너무 예민하게 컨트롤했어요. 자, 깁니다. 툭, 툭. 한 점. 지금도 처음부터 이제 득점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5 쿠션으로 득점을 노리는 게 다음 공을 이제 포지션하기가 좋아지죠. 네. 잘 돌렸습니다. 그리고 득점 3대2 한 점 차.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살려서 속도를 올려줬죠. 키스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내공이 짧아지지 않게 각도가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잘 걸렸습니다. 두 점짜리 역전. 네 번째는 김민아 선수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전. 지금은 김민아 선수가 정교하게 치려고 컨트롤을 많이 했죠. 조금 더 힘 있는 스트로크로 두께를 두껍게 맞춰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아 선수는 일목적구를 얇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먼 거리. 3 쿠션으로 바로 되네요. 그러게요. 행운의 득점이죠. 이렇게 하이런 5개. 지금은 당점이 너무 빠졌어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걸리게 되네요. 예. 득점 되자마자 인사하죠. 예. 가볍게. 한 점 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가능하고요. 지금도 회전 줄인 상태에서 두께만 탁 하고 맞춰놓죠. 깔끔하네요. 네. 여섯 개 하이런을 이번 이닝에 보여주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이 세트를 가져온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네요. 아, 그렇네요. 한 점 더. 일곱 개 하이런. 그러니까 이 세트를 어쨌든 간에 한 점 차지만 버텨냈던 게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재 김민아 선수입니다. 1대1. 예. 네, 지금도 이제 노란 공 안으로 돌리기 짧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이 목적구가 조금 아쉽게 맞았어요. 그러게요. 일단 8개 하이런 석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빨간 공 원뱅크 걸어치기가 가능은 하지만 이 목적구가 너무 센터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예. 득점 확률이 높진 않죠. 키스 났습니다. 대회전으로 되나요? 자, 볼까요? 아, 짧습니다.
20 들어갔다면 퍼펙트 큐가 가능했죠. 그러게요. 충분히. 자, 일단 네 번째 이닝에서 8점을 쏟아부은 김민아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하. 조금만 얇게 맞아도 짧아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김민아 선수가 일목적으로 이제 두껍게 컨트롤하면서 길어지게 시도를 한 공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두꺼워서 키스가 난 거죠. 라인 좋아요. 네, 용현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점. 8대 4, 넉점 차. 두께랑 강점 조합을 잘 찾아냈죠. 용인 선수 차분하네요.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3뱅크 들어갑니다. 용현지 있습니다. 단숨에 두 점 차. 당점을 잘 찾아냈죠. 네. 와, 굉장히 중요한 두 점짜리를 완성을 시킵니다. 세트 두 번째 뱅크샷. 안으로 대회전을 선택을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긴가요? 아하. 지금은 조금만 회전이 들어가도 짧아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네. 무회전으로 네. 진행을 시켰죠. 살짝 길어서 빠지네요. 아깝습니다. 네. 잘 친 공이에요. 나란히 좀 있는 느낌인데요. 공 3개가. 자, 8대 6. 3뱅크 각도가 보이나요? 옆돌리기로 진행하나요? 빗겨치기가 있었네요. 네. 아, 그러나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일목적구가 가리고 있어서 비껴치기밖에 칠 수 없었죠. 코너를 넉넉히 돌면 안 됩니다. 비껴치기 진행하는데요. 잘 들어갔어요. 오. 어, 터치합니다. 성공. 다시 한 점 차. 용현진 선수 최대한 짧아지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네. 짧게 빠질 뻔했습니다. 지금 너무 잘 친 공이거든요. 예. 와. 다시 한번 다른 각도. 오. 득점 확실해 보이죠. 참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무회전, 빗겨 세워치기. 부족한가요? 아. 또 다 따라잡은 상황에서 김민아 선수한테 좋은 공을 넘겨주네요. 야. 2세트와 살짝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여섯 번째인 김민아.
이 공을 놓치질 않죠. 9대 7. 네, 득점 이외에 다음 공 배치도 괜찮게 잘 섰습니다. 네.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목적구의 위치가 너무나 좋죠. 자, 안으로 돌리기 분리를 시켜서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야. 열 번째 점수입니다. 김민아 셋 포인트. 2세트에 3세트도 먼저 셋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김민아. 노란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한데 키스 처리하는 두께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공이죠. 얇게 처리하면서 내공이 먼저 돌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3세트도 가져오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역전합니다.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바깥 돌리기 득점으로. 3세트도 용현지 선수의 좀 추격이 있었는데 이겨낸 모습입니다. 김민아. 이렇게 두 선수의 8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김민아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